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살다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네. 이 말 오늘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살다 제가 라디오 DJ 되는 날이 왔어요. 천태만상의 윤수연이 윤수연의 천태만상으로 라디오 DJ가 됐습니다. 천태만상. 세상의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 모양도 살아가는 모습도 각각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천태만상, 각양각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또 마음 울리는 트롯 음악으로 이 시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지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날 첫 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송민의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곡은요 송가인의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였습니다. 아 다시 한번요 가다듬고 허하호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DJ를 맡게 된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딘가에서요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언제나 뭐 천태만상 뭐 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의 가수 윤수연입니다 이렇게 제 노래들을 쭉 나열해서 소개해드리곤 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요 제 이름을 먼저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여러분 환영해 주실까지요. 옷도요 좀 시작이니까 새하얗게 좀 준비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고릴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778님 윤수연님 메인 DJ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니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그 끼와 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며 평생토록 꽃길만 걸으시길이라고 대박 기원합니다. 나의 원픽 김선영님 아 예 첫 번째 방송의 첫 번째 예, 문자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또 김유식님 윤수연씨 라디오 생방 보려고 어제 밤부터 설레서 잠 한 숨 못 잤어요. 완전 좋아하거든요. 라고. 아, 저도요,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설렜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거든요. 여기 같이 좀 동감해주신 김유식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3279님, 수연님, 전에 라디오 DJ 하고 싶다는 얘기 듣고, 오, 잘 어울리겠다 했는데, 진심 축하드려요. 어흥! 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쵸. 얼마 전이었죠. 이 드라이브 뮤직, 예, DJ 래피의 드라이브 뮤직에서 이렇게 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이분께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해 보면 말이죠. TV에는 사실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참 많고, 또 2, 3년 전부터 많이 생겼었는데, 사실 라디오는 어쩌다가 이렇게 몇 곡 나오는 게 전부잖아요. 저도 또 그동안 뭐 여러 뭐 라디오 프로그램들의 게스트로 고정이든 뭐 이렇게 하면서 라디오에서 좀 트로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저와 같이 좀 트롯에 목말랐던 분들 또 이 너튜브 뒤져가지고 그 아쉬움을 달랬던 분들 다 모이십시오. SBS 라디오 최초 트로트 전문 라디오 천태만상에서 정말 천태만상 말 그대로 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신 트롯부터 정통 트롯까지 아낌없이 네,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라디오스 땡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쥐어주신 애칭이기도 한데 뭐 트롯계의 폭주기관차 예? 저 윤수연이가 또 트롯 열차에 여러분 모시고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또 혼자 달리면 외롭잖아요. 함께해 주십시오. 신나게 함께 한번 달려보자고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는 라디오 버튼도 재빨리 클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정말 예, 첫 방송에 걸맞는 대단한 분 초대했습니다. 저 윤수연을 늘 지지해 주시는 멋진 분이죠. 지금 남진 씨 밖에 와 계십니다. 오셨는데 당연히 또 보는 라디오 클릭하셔야겠죠? 또 환영의 문자 궁금증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장개업이니까요. 아 정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팍팍 드리겠습니다. 팍팍! 아니 근데 저기 귀한 손님 오셨네요. 잠시만요.
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숨어서 트롯 메들리 찾아듣고 계시던 분들은 양팔 벌려 소리 지르며 잽싸게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트롯 트레인 넘버 103.5 디파팅포 즐거운 right now 모두 탑승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Let's go! 네, 트롯 열차 운행 첫날이라서요 특급 손님 모셨습니다. 이 험난한 가요계에서 반세기 넘도록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가수 남진 씨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윤수연 씨.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분위기로 예.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정말 그날 쭉 보면서 놀란 게 네. 우리 가수로서 이게 또 프로의 진행 출연만 해봤지 진행은 안 해봤잖아. 예. 아마 내가 볼 때 처음 하실 거야. 예, 그죠? 예. 여러모로. 근데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왜 윤수연이를 택했구나 이 방송에서 그걸 내가 직감을 했어요. 역시 아, 예, 참 반갑습니다. 예. 아, 윤수연의 이 천태만상 첫날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예, 오늘 또 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요쪽 카메라 여기 글쎄,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천태만상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수연 천태만상 이 방송이 앞으로 여러분들 사랑 속에서 자주 자주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사랑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김성님님께서 남진 씨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오셨네요. 격하게 버선발로 반겨요 해주셨고요. 박아라님께서 남진 오빠 저희 엄마가 찐팬이신데 크크크크 엄마 라디오 들으라고 소원해야겠네요라고 해주셨고요. 또 김지영님께서 아따 우리 시엄니가 허벌나게 좋아하는 남진 오라버니 나오셨구만요. 시아버지 옆에 계시거나 말거나 우리 진이 오빠야는 늙지도 않는다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예, 금주야 오빠 나와 불었다라고 한 번만 외쳐달라고 금주야 금주야라고 친근하게. 아 금주야. 금주야. 예. 오빠 나와 불었다. 예. 금주양 그래야지 우리 방송. 금주양 반갑습니다. 오늘 오빠가 우리 저 천태만상 인생 프로의 첫 프로에 오늘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야. 감사해요. 아 진짜 이 남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좀 트롯 전문 라디오거든요. 이 DJ로 어떻게 윤수연 SBS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예. 방송이 좀 아쉬웠던 게 우리 트롯 프로가 많이 없어졌어요. 라디오에서. 저희들 때만 해도 거의 100% 트롯 프로였죠. 네. 이렇게. 네 잘못 얘기했네. 우리 가요 프로였어요. 네. 근데 우리 전통 가요 프로가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SBS에서 이렇게 윤수연의 천태만상 프로를 만들고 또 이렇게 앞으로 정말 능력 있는 가수를 선택해서 아무래도 우리 가요 프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흥분하고 기쁩니다. 또 감사하고. 또 이 트롯계의 영원한 오빠로서 또 트롯 전문 라디오 예 윤수연의 천태만상 탄생에 축하 축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거 이렇게 간직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요. 간직하려고요. 우리 가수 출신으로서 그 SBS의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에 예,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프로가 오늘 첫 시작인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가요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윤수연 양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와! 아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말씀대로 잘 한번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분들이 질문 보내 주고 계세요. 9132 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쭉 슈퍼스타 남진 오빠 반가워요. 이 TV 쇼 토크쇼에도 두 분이 같이 출연한 거 봤는데 엄청 친하신가요? 언제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궁금해요. 남진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윤수연 씨 너무 부럽다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많은 동료지만도 더 예. 가까워지고 또 듀엣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아예 데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디션을 저희 회사를 봤었는데 예, 예. 그때 당시 마지막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계셔주셨었어요. 그래서 또 좋은 말씀을 그때 어제 같은데 와.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네요. 거의 8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수연 양하고 같이 수연 양 프로그램에 제가 게스트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예,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변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아유, 그러니까요. 0068님 저랑 남편 애창곡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로 두 분이 함께 부른 사치기 사치기랍니다. 노래 정말 좋아요. 남진 오빠는 아내분이랑 이 노래 같이 불러본 적 있나요? 맛깔스럽게 부르는 팁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우리 집사람은 노래를 원체 못해갖고 예. 예, 다른 친구들하고 부릅니다. 예, 후배들하고도 부르고 예, 그렇죠. 부르죠. 아, 정말 2016년에 낸 앨범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죠. 아, 예. 16년이에요. 네, 우리가 16년에 됐었어요. 야, 어제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그렇죠. 아, 열심히 또 지금까지 이제 뭐 홍보를 해 가지고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또 불러주고 계시는데 요거 그러면은 뭐 TV고 뭐고 할 것 없이 바로 라이브 어떻게 한번 요걸로 보여 드려도 네, 될까요? 그래요. 오늘 또 첫 프로니까 예, 예.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예. 아, 그러면은 한번 첫 곡으로 사치기 사치기 남진 윤수연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가자. 원래 사랑하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사랑을 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티격태격 해서 못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하게 행복하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은 원래 사랑하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사랑을 하시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티격태격 해서 못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티긋태긋 해서 못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세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아우 감사. 야, 오랜만에 했죠 우리가. 예예. 예. 그래도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 방송에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별말씀. 오늘 또 더 좀 신이 나는데. 예. 우리 또 천태만상 우리 윤수연 씨 프로에 나와서 이 노래 부르니까. 이상하게 흥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요. 너무... 원래 이 라이브라는 게 서서 무대에서 부르지 않고 흥이 덜 나는데 이렇게 앉아서 부르면은 예. 앉아서 그렇게 그만큼 편안한 것가 봐. 아. 느낌이. 예. 수연 양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예. 평소라는 게 참 중요해요. 편안해야 노래가 편안해. 오늘 진짜 흥겹게 했습니다. 예, 선생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또 어머, 특별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동진.
정동진 선생님이거든요.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이 노래의 저작자 정동진입니다. 맞아. 아, 참 명곡이고 마이. 아, 이것도 직접 또 예, 작곡해 주신 그러니까. 작곡작사 해 주신 정동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동진 씨. 자신의 곡을 또 명곡이라고 또 많은 분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아니, 진짜 명곡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편곡에도 참여하시고 예, 이름도 예. 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 멜로에 불러보면 편안해야 되거든. 대중가요는, 우리 가요는. 예. 예. 그런데 아주 편안하고 가사가 재밌잖아요. 아, 아니, 어떻게 또 사치기사치기라는 그 제목을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이게. 사치기사치기 사법벌을. 우리 어릴 시절에 많이 불렀었는데 그냥 사치기라는 말을 예. 썼는데 오랜만에 다시 쓰니까 정감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최혜수님, 남진 선생님, 우리 때는 남진파 나훈아파가 있었는데 전 영원한 남진파입니다. 아이고. 응원해 주셨고 김은임님께서는 와우 신나요. 두 분 목소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짱짱짱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저 말고도요 이 듀엣곡을 함께 부른 가수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장윤정 씨와 같이 부른 당신이 좋아. 어, 맞아. 그쵸? 남국인 선생님 작곡인데 그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정말. 근데 전혀 또 색깔이 달라. 어, 이게 제가 사실 저희 회사 오디션 볼 때 이 노래 불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 트로트 장르에서 듀엣곡으로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곡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듀엣곡이 별로 없는데 예. 이 노래가 아주 굉장히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사실 듀엣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듀엣곡이 없어. 오. 외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수백 곡이요. 듀엣곡 히트곡이. 그런데 아. 이 노래가 근래들에서 처음이죠. 그쵸. 그러고 이제 우리 사치기 사치기가. 어머, 저 또 네. 이렇게 네. 저까지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제 처음에 당신이 좋아. 그리고서 또 같이 만나서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이렇게 또 월화수목금 둘이 사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 그렇게 되네. 하여튼. 예, 노래 듣겠습니다. 내 인생을 어, 지금 나오는 노래는 최근에 발표한 남진 김양의 당신은 내 사랑이란 곡이에요. 네, 어제 녹음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 이거 언제 이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2년이란 그렇죠. 이 소개 좀 해주세요. 생각도 안 했는데 김양하고 물론 듀엣곡인데 이 작곡가 김원암 선생님하고 제가 친해요. 아.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김양하고 같이 듀엣 한번 해달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좋아하는 가수 그래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 김양 씨 그러니까 선배님 연차가 저한테는 좀 높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이가 또 얼마 전에 같이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에요. 참 착해요. 네. 또 두 같이 불러봤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 이렇게 듀엣을 하셨다는 소식에 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이 좀 오늘 방송 이거 이 노래 처음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SBS 우리 윤수연이 천태만상에서 이 노래는. 첫 곡이 처음 나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좀 김양 이 선배님 김양 씨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좀? 처음이라 근데 예. 김양은 약간 트로트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창법이 원래 합창하고 클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게 분이라 예. 트로트 맛은 좀 부족한데도 또 그런 대로 깔끔한 또 맛이 있어요. 아. 한번 들어보세요. 오, 굉장히 예. 깔끔한 맛이 있어. 예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유 참 이 뭔가 마무리가 이 당신이 좋아 그리고 당신은 내 사랑 이 사치기 사치기 이렇게 월화수목 같이 하니까 결국에 네. 마지막으로 그렇죠. 당신은 내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네, 가사가 그럼. 재밌잖아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사랑. 오늘 보고 내일 봐도 좋아요.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새끼. 어. 네, 굉장히 정적이죠 가사가. 예, 예. 아 이거 또 듣고 또 오상희님께서 남진 오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해주시고 또 연명진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어깨를 들썩거리시면서 콩나물 다듬고 계세요. 트로트 채널이 생겨서 저도 좋지만 저희 어머니 채널 고정해드려야겠어요라고 또 함께 어머니도 같이 들으신다니까 기분 좋네요. 그렇죠? 또 양영희님 오메 후배들을 위한 울 오빠 남진 오빠 후배 양성을 위해 물심 양면 울 진이 오빠 최고여라 문자도 좀 읽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양영희님 한번 성함 한번 불러주세요. 양 영희 영희 양 영희님 네. 우리 영희님 참 많이 듣던 이름 같네. 네, 정겹습니다. 반갑소.
감사합니다. 또 2180님 남진 선생님 20대 팬입니다. 아, 오, 젊은 세대여도 둥지랑 님과 함께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나야나도 노래 너무 신나서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명곡이 정말 많은데 말이죠. 그렇죠? 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작년에 발표한 이 노래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신곡이라고 들었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처음으로 저는 이제 가수들이 작곡 작사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저는 그런 재주는 없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노래를 하면서 느끼면서 세상을 그 처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은 바람이어라. 이게 지나고 보니까 바람인 것 같아. 네, 어제 같은데도 그 글을 써서 이번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제 마음이 담긴 그런 노래라 조금 좀 남다른 데가 있죠. 인생은 바람인가요, 예. 선생님? 권력도 돈도 명예도 지나가면 다 스쳐갈 뿐이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걸 담은 노래라 이 노래는 정말 그 진짜 가슴에 느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직접 작사. 그렇죠. 처음 한 거예요. 얼마나 또 이 마음을 담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요. 제 경험을 삶을 통해서 인생은 다 스쳐가는 거니까. 잠시 왔다. 아, 그렇습니다. 이 김재근님께서도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 예, 예. 예 남진의 감사합니다. 인생은 바람이어라. 이 노래 듣고 2부에 올게요. 인생이 무슨 낙엽이되냐 불난다 불나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신나는 게 좋아 그게 트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전태만상 우리 네네. 현미 씨 아니야? 예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해줬어요. 로고송을 예, 오빠가 해줬습니다. 예. SBS 러브 FM 윤수연의 천태만상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특별히 가요계의 영원한 오빠 남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요. 가수 데뷔 55주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그때 좀 코로나 또 지금 시국이기도 예, 그럴 때 지금 해서 몇 년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주신 우리 팬들과 함께 기념 공연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이제 좋은 날이 오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데뷔 57주년 되시는 그렇죠. 벌써 7주년 되죠. 와, 제 네, 나이에 그러면. 거의 두 배. 아니 근데 네, 머리가 좋아졌네요. 나도 아닌 것 같아. 이제 한 5년 된 것 같은데 5년인가 7년. 57주년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니 진짜 그 긴 시간 말이죠. 총 몇 장의 정규 앨범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곡 정도 될까요? 한 1000곡은 넘겠죠. 그런데 쉬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1000곡은 충분히 넘을 거예요. 와우. 예. 진짜 대단. 아우 정말 예 머리가 조아려지네. 아 근데 진짜 네. 진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기분이 느낌이. 그렇게 오래된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좀 근래 들어서 더 뭔가 달라져 보이시거든요. 요 얘기 좀 해주세요. 했어요. 다이어트 한 10kg 이상 빠졌어요. 원래 몇 kg셨는데? 56, 7kg 나갔는데 지금 75kg 나가니까요. 80? 아니 80, 6kg 정도, 7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지금 75kg 정도? 6kg, 예, 11kg 정도? 아니 이게 좀 달라 보이세요 아주. 예, 예, 예. 또 야, 근데 보시고서 지금 너무 좋아해주고 계시는 분들 계속 계세요. 예, 예. 이은주님, 남진 쌤 카메라 보고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예예, 예. 우리 저희 시어머니가 팬이시라고 그래서 네, 예. 하트 한번 시어머니께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뭐 보라트 앙, 예. 앙 이것도 되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양기철님께서는 남진 오빠 안녕하세요. 멋져요. 또 손하트 해주세요. 양기철님은 남자분 같은데 그죠? 아니, 오빠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예예 예. 그러시네. 우리 기철 씨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또 4338님 남진생님 반갑소이다. 목포 가왕 선생님 같은 고향 사람 좋아 불어요. 그리고 우리 수연님 DJ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왕은 아니고 오빠의 원조라는 것이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오빠. 오빠의 원조. 저 오빠 저희 때부터. 지금도 들으면 어떠세요? 아, 뭐 가슴이 지금도 설레죠. 왜냐면 다른 건 뭐서도 가요계에도 오빠라는 막 이런 환호 소리가 스타트가 저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추억과
예, 그런 자부심이 있죠. 예. 또 이 콘서트 가면은 팬클럽 분들께서 아, 저는 이제 이 게스트로 나가면서 많이 뭐 봤잖아요. 60대, 70대, 네. 아니면 80대도 오시는데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무대에서 제가 섰을 때 사람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60, 70 되신 분들이 아. 그 표정이 어릴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굉장히 흐뭇하죠. 네, 없다 그래요. 막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그 기분 말도 못하죠. 요 신나는 분위기 그러면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 이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럼 그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PD님이 잽싸게 찾아서 바로 띄워주실 예,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요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네. 내 노래 중 별 기대 없었는데 확 뜬 노래 있다면 어떤 노래? 내 노래 중에 예, 예. 첫 히트곡이죠. 어? 첫 히트곡. 가슴. 그것이 트로트 곡이었어요. 예. 예. 저는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 트로트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재즈풍이었어요. 어. 팝 스타일을. 네. 발라드 팝. 팝 가요였고 그랬는데 트로트 곡은 그 중에 하나 그냥 어떻게 해서 끼게 되는데 어. 제가 바랬던 노래는 다 금지되고 히트가 안 되고 어허. 이 노래가 그때 65년도에 우리 가요계 최고 히트곡 어. 트로트 곡이 울려고 내가 왔나. 아, 그 노래 어. 울려고 내가 왔나 준비됐나요? 울려고 내가 왔나. 울려고 내가 왔나. 웃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 나 여기 왔나. 근데 저는 트로트를 전혀 아니, 그쪽은 아닌데 어. 히트가 이 노래가 됐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다가 예, 이 노래가. 히트 탁 치고 웃으셨겠네요. 예, 예. 65년도 우리 가요계에 최고 히트했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요. 운명의 곡입니다. 네, 그렇죠. 운명의 예. 곡이죠. 김중순 작사, 김영광 작곡이죠. 와. 그분을 만난 게 큰 행운이었죠. 김중순 씨를 만난 게. 김중순. 이분 아니었으면 그 노래는 안 나왔죠. 혹시 중순에 만나셨나요? 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40대 돌아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깝게도. 예. 그렇군요. 저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입니다. 김중순 씨. 아, 좀 듣겠습니다. 어머나. 예. 이만나 하늘 마저 날 울려 그 준비는 날이고. 아, 예. 이 들으시고 양영희님께서 오메 오늘 영희 개 탔네요. 울려고 내가 왔나. 이 노래를 어디서 들어본다요. 흐흐흐. 문 잡이 원 없이 나와도 울 진이 오빠 최고여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노래 들으니까 65년도 조용히. 네. 아, 어제 같네요. 정말. 그때 이 노래를 받게 된 동기. 어. 연습하다 내가 중간에 관뒀던 노래예요. 왜요? 제가 이 트로트 노래를. 저는 트로트를 잘 몰라요. 팝조. 저는 완전 학교 다닐 때 빈바바롤라. 아. 엘비스 프레슬리. You're not even a hound dog. 폴란카.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이런 노래. 근데 제일 처음에 가요를 좋아했던, 아니 노래를 좋아했던 게 중3 때. 네. Oh, Carol, 아. I'm but a fool. Darling, I love you.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You're not even a hound dog.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곁하고 계서 그냥 빗 바룰라 아시스마 이런 걸 좋아하다가 우연히 노래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트로트를 한번 하라 하는데 이걸 내가 트로트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다가 관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별 기대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노래가 뜰 줄은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야. 원래 내가 했던 노래들이 다 금지가 됐어요. 어. 할 수 없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곡이 그냥... 없으니까. 이게 진짜 우리 어. 65년대 가요계 대박이 난다는 것은 정말 이거 하늘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꿈에도 생각 안 하려고 빼버렸던 노래니까. 근데 진짜 빼버려가지고 다른 가수가 불러가지고 빅히트한 노래가 있나요 또? 그럼요? 아, 그 노래도 하나 있죠. 진짜요? 이 노래로 그분은 가수가 된 친구인데 여자 가수예요. 예, 어떤 분이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기억 속에서 아직도 그 내 사랑이 원래 내가 각 시와 신랑에서 그 불렀던 판 안에 들어간 그때는 12곡이니까 LP판이 예. 그 안에 세 번째 들어갔던 노래예요. 근데 각 시와 신랑이 스타트라 우선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몇 년 지나니까 우선 막 듣던 노래가 나와. 어머. 그 이 노래로 우리 저 이은아 양이 네. 그냥 가수로서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던 자 이은아 양의 첫 히트곡이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와. 그렇게 또 들으니까요. 그렇죠.
저한테 아주 맞았던 노래요. 근데 이제 연하의 원체 가창력이 좋고 네. 목소리가 아주 그 나이는 어려도 독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데이트가 됐죠. 야, 좀 역사가 있는 또 그런 노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만 미안합니다. 들으면 옛날 생각나요. 아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 문 닫는 네, 아니, 노용식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서 들으니 가사와 선율과 음색에 흠뻑 숨취하게 네, 됩니다.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했고 저한테 잘 맞았던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인연이 사람 인생은 네. 인연이에요, 인연. 오늘 그 윤수연 양이 천태만상 SBS 프로 할 줄 꿈에도 알았겠어요? 저도 꿈에도 몰랐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뭔가가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 그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래도 뭐 잘 재치 있다는 거 많은데 전문가들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 방송을 한다는 게 쉬워요? 예. 누가 아무나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하라고? 그럼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 뭔가 그 동안에.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공이 필요한 거죠. 이은하 양도 이 노래도 이거 불러서 이 노래를 히트를 했다니까. 이은하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첫 곡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봐도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그 이 목소리하고 너무 잘 맞고. 네, 맞아요. 저도 뭐 내 나름도 열심히 잘 불렀는데도 나보다 훨씬 잘 맞아. 이 노래가. 아니, 그러면... 이게 하늘이 주신 운이죠, 운. 운. 그러니까요. 인연이 아무리 잘하면 못 해. 이런 노래 못 받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서도 네. 노래 아무리 잘해도 히트 못 하고 사라진 사람, 또 히트 한 곡 정도 나오고 사라진 사람 수십 백 명이요. 수십 백 배. 네. 아유, 근데 또 이렇게 자주 좀 그럼 즐겨 부르는 좀 그러면은 또 오히려 탐난다. 다른 가수의 노래 있으세요? 아, 내가 있어요? 좋아했던 노래 있죠. 이문세 씨가 불렀던 노래, 그 광화문 연가 같은 노래. 또 우리 그 심수봉 씨가 부른 비나리 같은 노래는 그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네. 트로트 하잖아요. 네. 이런 노래 트로트로 할 수 이건 트로트 아니에요. 그냥 발라드 가요예요. 그게 팝 스타일로 팝 가요라고 세미 가요라고 네. 미국의 외국 예. 노래. 그게 이제 한국 우리 가요로 스타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세계가 하나예요. 어느 나라 음악이든지 우리 말로 우리가 부르는 건 우리 가요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이문세 씨의 노래, 그저 광화문 연가 같은 것은 제가 노래방 가면 제일 즐겨 부른 노래. 이 노래 또그저 심수봉 씨의 비나리. 예. 저 방송도 한번 있었죠. 맞아요. 예.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팬들이. 근데 이 노래를 또 들어보고도 싶네요. 그럴까요? 남진 쌤의 목소리로도 나중에 노래방에서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가신다니까 예예 예, 제가 한번 근데 키자 씨 여기서 한번 해볼 텐데 없으니까 광암 연구 같은 건 또 제가 한번 불렀구나 SBS에서 SBS에서 한번 불렀었죠. 그렇죠.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프로에서. 예.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도 저도 참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팝 스타일이야 팝 가요 팝 가요. 예, 한번 듣겠습니다. 향긋한 5월의 꽃향기 네, 지금 이어지는 곡 또 심수봉의 비나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로 이어진다는 것 같은데 네, 남지인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로 이어 듣겠습니다. 예, 저도 방송에서 사실 예, 예. 무대로 봤는데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때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도 했는데 맞아요. 그때 뭐 명절을 놔두고 해가지고 이거 갈비 한 다섯 짝 얻어 먹은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 불러가지고 우승해가지고 듣겠습니다.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니. 이 노래 불렀을 때가 생각나네요. 이것도 벌써 한 10년 됐을까? 그렇죠. 예, 오래됐네요. 참 좋아하는 멜로디였어요. 듣는데 가사도 그렇고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비느라고 제가 너무 진짜 감격했습니다. 또 김정희님께서도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비나리 남자의 슬픔이 묻어나오네요. 멋집니다. 또 백선지님 아내 몰래 낚싯대 샀다고 혼나고 쫓겨나서 놀이터에서 앉아 남진님 노래 듣는데 왜 이리 제 맘이랑 똑같은 노래가 살까요라고. 아유 참. 심수봉 씨 그 천재예요. 노래도 잘하지만 그 곡도 예. 특히 내가 그 심수봉 씨의 노래 가사가
곡보다도 가사가 어려운데 참 가사를 잘 써. 그러니까요. 아유 또 저희 근데 또요 귀한 손님 오셨네요. 저기 누가? 재미있고 신이 나는 러브 FM 잠이 깨는 탄산 같은 하이 텐션 윤수현과 함께 전태만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까 전에 손님 오셨네요. 이게 사실 광고 손님입니다. 이게. 아, 난 진짜 누가 온줄 알고. 진짜 제 연기에 분, 속으셨어요. 어느 분이 오늘 오신 거 깜짝 놀랐네. 야. 네, 그게 광고 손님 오신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광고 나가기 전에 그러는 거를 또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선생님. 아니 진짜 남진 선생님 오늘 첫날 1, 2부 꽉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진짜 이 최현정님께서도 와 오늘 남진님 콘서트네요. 오늘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오늘 지금까지 우리 저 가요 방송 중에 최고의 청취율을 아마 갖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한번 잘 한번 꾸려볼게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끝곡은 어떤 곡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죠. 저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못하면 그 이상 슬픈 것 있어요. 맞아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 힘이 되는 노래 인생 앞이 깨라 내가 나간다 하는 노래 나야 난디 이 노래. 아 근데 신청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 김정희님, 안정희님, 신인선님, 예, 이민영, 네, 배봉열님, 야, 또 2180님 등등. 예. 아 역시 지금 이때 딱 듣기 좋은 그런 또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응원가로 보내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아 참 아쉽습니다. 저희 네 남진 선배님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아 3부 또 있어? 네 3부 또 있어. 하여튼. 네, 아니, 건강이었어요. 건강하시라고. 건강해야 너무 좋아. 너무, 아, 너무 좋아. 괜찮아요. 예, 네, 물론 아직 무슨 익숙하고 새를 마치게 노련하진 않지만 오히려 일이라는 것은 노래도 네. 약간 그 어설플 때가 멋있어요. 네. 너무 노래도 잘하면 감정 많이 넣잖아요. 절대 듣기 싫어요. 약간 두 번 세 번 들으면 듣기 싫어요. 짜증날 수 있죠. 약간 부족할 때 최고 지금이 아마 앞으로 지금 이 요때가 제일 좋은 방송이 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예, 예. 더 아름답게 멋있게 네. 잘 하시오. 그러면은 예, 남진 선배님 보내드리고요. 저는 네.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현대만상 우리 청취자 여러분. 나 건들지 마 운명아 지켜봐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 몇 년 전만 해도요. 뭐 부모님 생신 때나 뭔가 특별한 날에 선물로 뭐 디너쇼 티켓 이렇게 예매했다가 막 모셔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공연장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디너쇼 못 가서 이렇게 아쉬운 분들을 위해 또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 윤수연이 런치쇼 요거 디너쇼 대신 런치쇼 꾸며드릴까 해요. 뭐 졸음을 쫓으면서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간식 드시면서 제가 준비해온 라이브 한 곡 딱 즐기시면 바로 그곳이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3시 30분 종이 울리면 짧지만 강력한 330 런치쇼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 트롯 폭주 기관차 윤수현. 자, 이렇게 벅차오릅니다. 예,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1330 런치쇼의 주인공 윤수현입니다. 예. 첫날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좀 이 노래 제목과 가사에 나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라이브 곡을 선택해 봤어요. 각종 뭐 직업 군에서 일하시면서 말이죠. 또 뭐 우리네 인생살이 다 거기서 거기고 귀천이 따로 없다는 그런 의미. 그죠? 이 순간 즐거우면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준비한 제가 준비해온 곡은요. 바로 천태만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반주 주세요. 그렇죠, 에이야. 자, 여러분 조명을 살짝 껐습니다, 여러분. 이 고릴라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나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공보 도자 기중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언론 놀이 귀천이 따로나 술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발장수 놀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은 골프 복싱 태권도 말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돌 깎는다 석수 고라니 잡는 포수 얼굴 놀이 귀천이 따로나 아짜짜짜짜 윤수연의 천태만상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 1, 2, 1, 2, 3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나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 고친다 의사님 천원동이 연예인 나라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대건 해병대 특전사 가치장 신경 의경 공무 보는 공무원 업무 보는 회사원 경비 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얼굴 놀이 귀천이 따로나 농사 짓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공사장을 잡고 알바 도미 파출부 약초 캐는 신머니 오일장의 할머니 달래 냉이 친어물 콩나물 군사리 더하다가 강강 녹음 이구지도 우슈스 하품 두품 벌어서 손주 용돈 주면서 고생 못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야 가지 귀천이 따로나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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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제 노래 천태만상에 이어서 아 김현자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김현자 씨 아무런 파티 이어드릴게요 빈 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파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자고요 아모르파티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인지 말에 모에 쏜 화살처럼 사람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은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커졌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기술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 김정희님 와우 스트레스 팍팍 날려요 김선영님 나르다 너무 창이 확 깹니다 다 같이 아모르 파 제가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아모르 포 괜찮아요 말에 모에 쏜 권민아님 의상 계속 그걸로 가시죠 아 요거 제가 가끔씩 행사 때 입는 은색 벤츠기 코트입니다 여러분 예, 요거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나같이 나이는 숫자 판매하는 판매원이시래요 3083님 일하면서 듣기 좋네요 매일 출석할게요 그쵸 일하고 힘들 때는 무조건 천태만상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2180님 수연언니 텐션 돌아보는데 너무 좋은데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마음에 들게 잘해볼게요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이어지는 노래 열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이 첫방을 위해서 또 나와주신 박현빈씨 곤드레 만드레 이어갑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박현빈씨 네 이렇게 꽃바구니도 선물해 주시고 박현빈 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진 것은 없다지만 사랑으로 감사드릴게 김한진님 앞에서 지켜보실 PD님 작가님 웃겨 죽으실 듯 매일매일 죽여주세요. 아, 예. 아, 죽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아줄게 너의 내게 돌아와줘 돌아와줘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취해주세요 너의 사랑에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한 번 더 곤드레 만드레 나는 지쳐버렸어 나의 심장이 자 7282님 와우 신난다요 윤수연 누나 제주도에서 남자 팬이 보냅니다라고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자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향기롭게 들어주세요 권민아님 트로트 열차네요 이 열차 멈추지 맙시다 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아, 김치 요거 김치 드릴게요. 맛있게 열차 타고 드셔보세요. 오상희님, 1초도 안 쉬고 언니만 보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동생.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나의 여자로 만들 거야. 내게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다른 데 가지 말고.
만상에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예, 여러분, 이어지는 노래는요. 제 후배님이 또 와주셨어요. 어머, 오늘 첫방이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요요미 씨, 날 보러 와요. 이어갈게요. 아, 쏴! 절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천태 만상 보러 오셔도 되고 들어주셔도 되고 오늘 첫방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보러 오세요. 고릴라 통해서 말이죠. 2180님, 저 이번 달 생일인데 첫방이니만큼 미리 좋은 선물 받고 싶어요. 크크, 앞으로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첫날부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꽃바구니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날 보러 와요. 고맙습니다. 어머, 김선영님께서 보시다가 텐션 뭐예요? 병나는 거 아니죠? 설마 내일도 이 텐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첫날이라 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한번 봐야겠죠. 예, 최선을 다할게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내일도 그러면 확인을 하러 오셔야죠. 보러 와요. 수연의 천태만상. 저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차영숙님께서 수연님 오늘부터 DJ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그만 이제 들어왔어요. 어머나. 근데 다행히 보는 라디오라서 수연님 얼굴 봐서 기분 좋아요. 앞으로 오후 2시 텐션 너무너무 기대 만땅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지금이라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어지고요. 모레도 이어지고 아주 매일매일 함께하니까요. 아, 차영숙님. 오늘 첫 방을 그래도 함께 하셨다는 그런 어떤 기념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쭉 기대 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또 전영희님, 수연님 첫 방송 귀 쫑긋 잘 들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쭉 함께해요. 오늘 눈호강, 귀호강 아줌마 설레였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참 처음이라는 게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도요. 참 감사드립니다. 김민희님, 크크, 출근해서 일하다 지겨웠는데 점심 먹고 라방보다 2시간 후딱 지나갔네요. 완전 좋아 라고. 저도요. 이렇군요.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이라 좀 특별하게 이 코너들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뭐 음악을 좀 더
더 들려드리고 뭐 이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9637님 덕분에 텐션 업된 오후입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래오래 해주시길 바라요. 네, 오래오래.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7님 타방송에서 손님 온다에서 너무 착한 가수로서 활동을 한 윤수연 가수님 새롭게 천태만상에서 키를 잡게 된 것 축하합니다. 첫 방송 성공적으로 진행하여서 장수 방송 틀림없습니다라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도록 네, 해야죠. 아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네, 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정은주님 라디오 돌리면서 들을 만한 거 찾다가 수연님 텐션에 에너지 넘쳐서 듣게 됐는데 첫방이라니 아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시다가 기가 막히게 이 둥지를 트셨네요. 감사해요. 아 그리고요 또 이 제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노래도 제가 네, 기가 막히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뭐 라이브로 불러주면 좋겠다 싶은 곡들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정성껏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미리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발라드도 좋고요. 뭐 제가 장르는 트롯이지만 뭐 아이들 노래, 아이돌 노래 그리고 댄스곡, 팝송, 발라드, 락 다 가능합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신청 이유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진짜 예. 아유, 진짜 라디오 첫 진행하는 날이라서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2022년 2월 7일입니다. 예, 행운이 가득한 또 7일이네요. 이 천태만상 듣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좀 어떤 날이 되었나요? 내가 겪은 오늘의 천태만상도 좋아요. 그렇죠? 신청곡도 좋고요. 또 자신이 겪은 뭐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뭐 화나는 일, 뭐 짜증나는 일, 즐거운 일, 뭐 설레는 일 직접 겪으신 무엇이든 다 올려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아유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아유 처음이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 모레도 함께해 주세요. 아, 마지막 곡으로는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1563님과 김채원님 5321님 1177님께서 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요거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다시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부탁드려요. 내일도 뵐게요. 뿅! 고민 하지마 사랑해 해결사 해결해줄게 에러.